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사를... 맞아. 이사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짐 다 모아놨네. 짐을 다 끄집어내놔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사 가셔야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제가 앞서 한 끼 주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네, 제가 한 끼 주쇼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아니, 보신 적은 있어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어요? 혹시 누구, 집에 누구누구 계신가요? 지금 저랑 남자친구가 놀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함부로 넣으세요. 안 되면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빨간 맛 진짜 좋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양기동 왔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다양해. 오늘은 너무 다양한 날이야.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죽고 배고프. 죽고. 아무도 안 사다. 아, 여보세요? 저희 한끼 주변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아무리 훈장을 탄 대부라도 한 끼만큼은 뜻대로 되질 않는데. 마지막 빌라. 아, 여보세요? 네, 저 이경규라고 해요. 네? 네,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 한기 주연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 네? 아이고, 그치? 식사 하셨어요? 밥이요? 아니요, 저 아직 안 먹었는데. 남편은요? 아, 저 사촌 오빠 만났는데 네. 오빠가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오빠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아, 그래요? 그럼 사촌 오빠 올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요, 뭐 촬영 거의 상관이 없는데. 그럼 혹시 저희들 갔다가 같이 식사할 수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식사할 수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레드벨벳. 안녕하세요. 네, 레드벨벳. 저 이거 너무 예?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얼굴이 이래서. 아, 괜찮아요. 화장 좀 하세요. 잠시만요. 예예. 예. 잠시만요. 예예. 예. 마지막 집에서. 대박. 몇 시? 몇 시예요? 8시 2분. 8시 2분? 8시 2분이었어. 영화처럼 극강의 서스펜스를 보여준 양재동 어느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식사 이제 하실로 가신 거예요? 아, 네, 이제. 아, 다행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유미요. 김유미 씨. 네. 실례지만 뭐 하시는? 아, 저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조교 네. 생활. 조교 하시는.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네, 집이 네. 좀 네. 아. 지금 상태가. 뭐 어때요? 네. 혼자 다시 생활한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요. 식사 뭐 하시려고? 아, 저 그냥 집에서 좀 반찬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예, 진짜요? 네. 여기 가고. 고기, 혹시 고기 괜찮으세요? 아, 좋죠. 고기.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고기 네. 먹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늦게 식사할래?
안 했어요? 아, 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아, 오늘 남자친구가 같이 시간 맞춰 밥 먹는 거예요? 며칠 나와서 지금 김포 갔다 오느라 네, 좀 늦었어요. 남자친구 복귀하고? 네. 휴가 나왔다가? 네, 그래서 방금 듣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통화했어요? 네, 저 통화하고 있다가 지금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아, 그 부대 내가? 네. 아, 우리 때문에 여기 아, 벨벳 왔다고? 네. 야, 이경규가 뭐 벨벳 아니 군대에서 지금 난리 아니야. 에? 레드벨벳 왔다고.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 광주요. 전라도. 전라도 광주? 네. 어디요? 우남동이라고. 우남동? 네. 오,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학교 때문에 21살에 올라왔어요. 아, 원래 이사 가려고 하셨어요?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려고.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 이사를 많이 가요? 아까도 보니까 어느 집은 이사 하고 또 어느 집은 이사 들어오고 난리더라고. 누군지. 네.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저희 수지로요. 수지? 네. 아. 오빠 직장이 거기 근처라 네, 아, 거기로 가려고. 수지로 다시? 네. 또 그 사촌 오빠는 직장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요리 셰프예요. 아, 진짜? 네.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요. 네. 심지어 양식. 아니, 집에서 동생한테 안 해줘요? 먹고 싶으면은 가게로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 아, 근데 어떻게 같이 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 집에서 지내가지고요. 네. 더 가족같이. 아, 그래서 친하구나. 네, 그래서 좀 꺼리낌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죠? 또 혼자 살면 또 무섭고러니까. 네. 사촌 오빠한테 얘기 안 했죠? 아니요, 전화했어요. 아, 사촌 오빠한테도? 네. 그 뭐라 그랬어, 사촌 오빠가? 뭐 어쩌라는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뭐 어쩌라고 나한테. 네, 그런 반응이어서. 남자친구 쪽은 좋아했고. 네. 아, 간장게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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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네, 봤어. 그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죠? 광주에서 보내주셨어요. 광주에서 보냈으면 이거 보통 맛이 아니야. 광주에서 올라온 엄마 찬스 간장게장을 시작으로. 누가 다 이렇게 사이를 가지고. 파김치가 맛깔스럽게 잘 익은 알싸한 파김치와. 혹시 굴젓 드세요? 혼자 사신다고? 집에... 오빠가 이런 걸 좋아해서. 아~ 네. 굴젓. 사촌 오빠가 애정하는 시원한 굴젓까지 더해지면서 자취생의 수준급 반찬들이 차려진다. 점점 늘어나는 반찬에 아이린의 손발도 바빠지고. 김치찌개. 아, 네. 뭐 할 게 없어서 참치 넣고 그냥. 맛있을 엄마표 네. 묵은지로 빨간 맛을 자랑하는 참치 김치찌개까지 완성. 그 제가 옮겨 놓을게요. 방에다가. 야, 잘하신다 음식. 이거 어떡해. 훈장 파워를 발휘해 고기 소생시키기에 여념없는 경규. 아, 이게 오기업을 따로 파는구나. 아, 오빠가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 가게에서 가져온 거야. 네. 경규의 훈장 정신으로 구워진 우삼겹이 완성돼가고 쌓여가는 그릇에 아이린은 식전 설거지에 나섰다. 각자의 위치에서 저녁상을 만들어가는 세 사람. 오늘 제대로 프라이팬을 잡은 경규는 내친 김에 달걀 프라이까지 도전. 저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왜 드세요? 미디움. 미디움? 네. 미디움. 너랑 그 터트리 안 터트려요? 어? 안 터트려요. 아, 살려있어요? 네. 웰던인지 미디움인지 모를 대부표 달걀 범벅을 끝으로. 이 정도면 최고지. 자취생 유미 씨의 저녁 밥상이 스탠바이 됐다. 그리고 일찍 시작한 어떤 사회생활 하면 레드벨벳이잖아. 슬기도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하고 그건 사회잖아. 네. 좋은 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좋은 점. 사회생활을 빨리 함으로써. 좋은 점은 빨리 하면 할수록 겁이 좀 덜 없는 것 같아요. 멋모를 때? 네, 저도 유학 같은 걸 비교했으면 좀 어렸을 때 가서 겁이 없으니까 좀 더 이 하고 뭔가
다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용감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뭐 없이. 펜크레성이 미국의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오바마 상. 누구? 오바마? 네. 브락. 오바마 안 들었나? 오바마, 오바마, 브락. 아. 중학교 때 얘기하자. 어떻게 공부를 했냐? 쉽지 않잖아. 슬기야, 네? 너 뭐했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디션 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했어요. 네. 연습생이 되는 것도 하늘 별따기거든 해요. 오디션을 봐서 통과를 해야 연습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멤버가 되는 건데. 예. 초등학교. 택배가. 김치 박스 있어요, 김치 박스. 이게 김치 박스는 이제 왜 지방에 어머님들이 그쵸. 혼자 왜냐면 그러면 밥에 꼭 드신다는 분이시죠. 왜 오피스텔에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김치. 자 그럼 웬디야, 우리 한 5층 정도 가자. 그래, 웬디야. 저 5층 제가. 저희 이번에 미니 앨범 5집으로 컴백해서 5층에서. 야, 5층 자. 아주. 와, 엄청나다. 맞추는 데 아주 천재다. 5집인데 5층 했는데 5층 얘기한 거야. 네, 이거 투터했어요. 오, 빵 나온다. 자 그러면. 그럼 뭐라고 소개할 거야? 소개 잘 해봐라. 얼굴 잘 나온다 이제. 노래 불러, 노래 불러. 기다려. 제발 계세요. 일단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아마 시간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젊은 친구들이라. 땡! 이 정도면 땡이다. 아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정패를 한다더라도. 네. 설계하고 웬디도 다이어트 하나? 다이어트 이제 활동할 때는 조금씩 관리를 하죠. 그 다이어트 할 때 심하게 할 때는 뭐 어떻게까지 해봤어? 많이 안 먹고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한창 막 갈아먹는 거 있잖아요. 막 검은 콩에 막 우유 무지방 우유 같은 거 조금 넣고 생식으로 양배추랑 많은 거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갈고 그거를 아침에 먹고 점심은 그걸 이제 소화성 식단에 줄넘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부어서 호박즙을 이제 한 포를 점심 겸 저녁을 먹어요. 점심 겸 저녁은? 네. 그럼 끝이야? 끝이었어요. 그럼 끝이라고? 건더기는? 없이. 그냥 국물만? 그 건더기는 아침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견딘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연습생 때 했었고 데뷔하고서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허동이는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저도 다시 하라고 못해요. 그러면 달려보자고. 알았어. 동화중이면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동화중이래. 봐봐, 지금 다 혼자서 퇴근하시잖아, 다들. 지금 이제 우르 들어오고 계셔. 지금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쉬우시겠다. 동체. 동체 인식이에요? 네. 채찍당! 와, 이 완전 AI! 그럼 우리가 눌러보자, 우리는. 다른 거야. 웬디야, 오늘 우리도 주구장창 그냥 오. 또 날이 추워가지고. 이거 다시. 계속 통화 중이네? 아니, 이게 아니고. 계속 통화 중이네? 딱 그럼 또 우리 또 다 하면 돼야지. 어떤 통화를 해야지? 이걸 왜 더 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잘 안 해놓으신 게 아닐까요? 이런 거는. 왠지 얼굴 아니 이거 진짜. 왠지 얼굴 보여야 되나? 그렇게 너만 하면 되는 거야? 가서 예쁘시라고 그래? 웬디야. 갑자기 우리 오늘 배수진을 치자 여기서. 어서 오세요. 한끼씩 자시게요. 들어오세요. 우리가 몇 번을 눌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사람이 없어. 옮깁시다.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저는 직장으로. 화이팅! 저녁 식사하시고 예 힘내십시오! 한편 식구를 찾아 여기다. 공덕동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호동과 와, 웬디. 아까 그 VIP로 오라고 그러잖아. 네. 네, VIP, 텔 빌딩. 요거 텔 붙었으니까 다 주고 하는데 이거?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강호실. 예. 아버지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예. 저거요 사무실이랑 다 끝나버린가? 아, 다 사무실이에요? 없어. 아 지금 살 데가 없어. 아유, 없어. 다 알고 계시네. 여기 지금 뭐 시간 없네. 야, 골 아프시네. 아버지 그럼 이제 좀 준비 좀 할게요. 아버지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예. 수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여기 저 JTBC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제 호실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그 입주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요. 아빠 상태네요. 예. 아, 이 호실만 누르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오피스텔 아까 우리 맨집에 갔던데 있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면 돼. 어, 맨집에 오피스텔 갔던데. 반드시 오신다. 아, 다시 오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덜 낯선해. 아, 여기 화장품. 아, 네일샵이구나. 아, 대단하시고.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저희 좀 누르셨던 거. 아, 진짜요? 안 누르셨어? 한 번 통화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두 번은 다 껐거든요. 아!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시던데. 아! 어, 잠깐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당 어? 불렀는데 어. 통화하는 거 몰라가지고 두 번이나 했는데도 세상에. 통화를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문 열거든요. 아 어쨌든 좋습니다. 수요일 이 추운 밤에 아, 너무 춥죠.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녁 식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추운 날에. 웬일은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아, 아니요. 아, 안 했어. 추운 날에. 포도오빠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네. 네. 동병상이야.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 가보자고. 하나하나. 네. 예. 아, 뭐 이거 보세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아, 쓰레기. 이거는 천천히. 네, 잠깐 내려주세요. 무거우시죠. 예. 잠깐. 자, 아. 직장인이십니까? 아니요. 아, 그러면 학생이시고? 네, 졸업했어요. 아, 졸업하고? 그럼 지준생? 네. 취업 준비생? 어.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여름에 이사 왔어요. 오, 그럼 이제 6개월 정도? 네, 얼마 안 됐어요. 예, 6개월 정도 이제 이 오피스텔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임지영. 지영 씨? 지영. 오늘 취업 준비생이고 또 우리가 또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전염병이고 인생에 조금 앞에 있는 선배로서 올라가서 청취자들 얘기해보고 네. 어떻습니까? 레드벨벳 웬디 차나나사 강호동 공덕동의 식구와 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원래 밥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아 계획이 없었으면 우리가 규칙이 안 됩니다. 원래 혼자 있을 때 잘 안 먹어서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그쵸. 바꾸면 우리가 또 규칙에 지금 그래 이제 우리 30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Fair play. Fair play, yes. Yeah. 자, 7시 31분. 이제 7시 30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제 뭐 길바닥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악몽에서 나올 것 같은 소리다 계속. 46분, 이제 14분 남았어. 13분. 어떡하지? 어떡하지? 웬디야. 나는 특별 아이디가 없어. 지금 퇴근하는 시는 길이세요?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퇴근. 혹시 저 공덕동에 사시고요? 네. 와우.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 마지막 홈. 가운데 서주시고요. 학생이시죠? 고등학생. 아이고. 누구로 살아요? 부모님이나. 부모님이랑 어디 살아요? 저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저녁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학기 주제 촬영인데 길바닥에서 저녁 오빠랑 웬디 언니 만났는데 네. 엄마가 우리 식구가 돼주시는지 전화 해서 알아보시겠어요? 네. 예. 고등학교 3학년? 네. 아, 시험도 다 쓰겠다. 수능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화장도 해보고. 아니요, 스킬이 좀 좋으신 것보다는 처음 아시고. 아, 부모 알아? 아빠, 아빠 저도 아빠. 나 지금 가다가 한 끼 줍쇼 그 만났는데 밥 먹재. 호동이 아저씨 바꿔줘도 되냐고. 호동이 아저씨 바꿔줄게요. 아버님.
예, 어머니, 저 강호동입니다. 우리가 여기 따님을 여기 저 길가에서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공덕동에서 하기술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어머니, 저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아, 나 지금 먹어볼까요? 예, 우리 따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선미요, 신선미요. 우리 선미랑 호동이랑 웬디랑 오늘 공덕동에 식구가 돼주시겠습니까? 아, 밥은 언제 이런 건데, 어떡하냐? 지난주 해고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세요. 야!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랑 같이 갈게요. 가자. 어디? 어떻게 나 신지라고 하지? 나? 웬디야. 야, 드라마 중에 드라마 아니야? 나 제일 순간에 콧물 가득하다. 세상에 선배야 이렇게 이겨내 된다. 와, 대박. 아, 여기 들어오니까 단지가 크네. 가현동이냐 지금? 에? 가현동이냐 지금? 에? 지금 여기가 아현동이야. 잠깐만 콧물하지 마. 이게 법정동이 따로 있고 행정동이 따로 있으니까 감독님 너무 그렇게 차갑게 그런 톤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주소 알아? 네. 선미 집 주소? 주소지가 어떻게 돼? 마포구. 마포대로. 동은 공덕동인지 아니면 배달음식 시킬 때 공덕동으로 시켰는데 여기가 공덕동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공덕동 맞대. 일단 가보자. 가자 일단. 아현이냐 공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누나 이 마트 이름 마음에 안 든다. 아현 식자재 맞죠? 잠깐만요. 아현. 아현 칠세. 아, 이 마트 이름이 참... 잠깐만. 저게 원래는 공덕 식자재 마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야? 지호? 저도 진행할게요. 자, 지금 아현동이냐 공덕동이냐 지금 5대5의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꼭 됐으면 좋겠다, 진짜. 어머니, 우리 한기집주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인상 너무 좋으시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혹시 그 주소지에 여기에 그 아현동으로 돼 있는지. 마포구 아현동으로 돼 있어요. 주소가요. 우리 프로그램 규칙이 공덕동을 벗어나면 안 된대요. 여기서 하는데 여기 그냥 들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잡숴요. 아, 귀여우셔. 아, 너무 귀여우시다. 혹시 제가 과일을 샀는데 그거... 정말 있을 때? 네, 근데... 그거 드리자.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선미야.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먹고 그 실용 댄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노하우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고 물만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잠깐만 들어갈게요, 어머니. 아, 이랬구나. 저렇게 맛있게. 어머니. 엄마야, 어떡해. 괜히 봤어. 어머니, 이거. 아이고. 어머니, 이거 직접 이거 다 이거 지금 이렇게 나물로. 지금이 아니고. 유채 나물입니다, 이게. 와. 야, 진짜 유채. 이거 김장김치다. 우와. 어머니 그 식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진 한 장 찍을게요. 한 끼 준 집이 아니고 한 끼 줄뿐 한 집. 줄뿐 한 집? 예. 미치겠네 이거. 미칠까? 하나, 둘, 셋. 이 한 끼는 공덕동 거리에서 만난 아현동 사는 선민의 저녁으로 아현동만 아니었다면 먹을 수 있었던 그림의 밥상이다. 오, 배고파. 저도. 설기야. 네. 설기하고 웬디도 다이어트 하나? 다이어트 이제 활동할 때는 조금씩 관리를 해야죠. 그 다이어트 할 때 심하게 할 때는 뭐 어떻게까지 해봤어? 많이 안 먹고.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한창 막 갈아먹는 거 있잖아요. 막 검은콩에 막 우유, 무지방 우유 같은 거 조금 넣고. 생식으로. 양배추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갈고. 그거를 아침에 먹고. 점심은? 그걸 이제 소화 시킨 다음에 줄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부어서 호박즙을 이제 한 포를 점심 겸 저녁을 먹어요. 점심 겸 저녁을? 네.
그럼 야 그럼 끝이야? 끝이었어요. 그럼 끝이라고? 네. 건더기는? 없이. 그냥 국물만? 그 건더기는 아침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견딘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연습생 때 했었고 대회하고서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허동이는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저도 다시 하라고 못해요. 그러면 달려보자고. 알았어. 도화중이면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도화중이래. 봐봐, 지금 다 혼자서 퇴근하시잖아, 다들. 지금 이제 우르 들어오고 계셔. 예. 아, 지금 다 할게. 감사합니다. 주무시겠다. 어? 동체. 어, 동체 이식이에요? 네. 아, 최첨단. 와, 이 완전 AI. 어? 계속 통화 중이네? 옮깁시다. 아... 어? 어디 가시는 거? 아이고, 배고파. 식사들 안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네? 회식! 회식하러 간다고요? 아, 그렇죠. 아, 요즘에... 참나, 그 회식. 아, 이것도 회사 이게 같은데. 춥잖아. 네. 어? 갑자기 방에 들어 밥을 먹고 있다? 갑자기? 어, 그런 기적이 아.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네네네. 제가 봤을 땐 저거 좀, 좀 마음이 들지? 비슷해 같지 않아요? 그래. 여기는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직장이 여기 근처인가 봐요? 아니요, 저는 외국에서 왔습니다. 아, 외국에다 집을 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외국에서 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가져오러 가시죠, 뭐. 아니, 뭐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가져가면. 아이고, 식사하셔도 됐네. 기가 막히네. 하여튼 뭐,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지금 중국 가 계세요? 네, 저는 상하이에 있어요. 상하이? 아, 그러시면은 저는 뭐가 드실 거예요? 집에 저기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을요. 저 이경규 씨하고 네. 레드벨벳 네. 굉장히 추워 보이고 네. 배가 고파 보이더라. 네. 우리 부부가 한 끼를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예. 아님 말고요. 예.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자연스럽더라. 아, 근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요. 아, 괜찮아요. 저희가 쫓기세요. 제가 쫓기 앉아요, 또 이렇게. 네.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네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싸우지는 마세요. 예. 아 많은 분들이 요즘 계시네요. 아 예예예. 예. 어, 뭐라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들 식사를. 안녕하세요. 반찬은 뭐 아무 필요 없어요. 라면 끓여도 괜찮고요. 아니 그거 모아가지고 뭐 아 우리 집이 너무 아니요 들어오세요. 땅피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땅님 친구들 오 요즘 좀 일이야. 아, 아버님이 워낙 인상 좋으시니까 애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요. 아 참 안녕하세요. 아 아들 미남이네. 어머 고마워요 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하는구나 레드벨벳. 어 어떡해. 따스히 맞아주는 아늑한 복층 오피스텔. 일렉 기타와 여행용 가방이 놓인 범상치 않은 이곳엔 어떤 이들이 살고 있을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저 친구하고? 19살. 아, 19살이면 한참 레드벨벳 좋아할 나이구나. 좀 치우고 좀. 우리 좀 치울 시간을 줬어야 돼. 아, 괜찮아요. 어머나. 아, 나 이거 TV에서만 보던 게 이걸.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이.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씩 겪어야지. 또 이 다음에 또 큰 추억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끝날 때도 찍고 뭐. 찍어주세요. 아, 내가 찍을게. 손 떨려. 아, 짝짝 좋다. 이따가 다시 또 찍어요. 끝날 때도 찍고 뭐. 뭐 성경 공부하는 거야? 아, 이거 과제. 아, 과제.
어머니. 불편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이제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맞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던 상황이라. 아니 일단 식사 치장하실 테니까 먼저 드시고 저희는 조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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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돼, 안 돼. 같이 먹는 거야 이프로. 제가 정말 뭐 도와드릴 게 없네. 아니 여기가 좁아서 요거라도. 미쳤다. 준비한 게 약속하지만 과일이에요. 같이 나눠놓습니다. 딸기랑 포도. 포도랑 청포도랑 딸기. 와, 나 자랑하고 싶다. 이따 해야지. 너 막 찍으면 그러잖아.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0년이 아니야. 뭔가 너무 예쁜 옆에 쓰려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자리 맡고. 아, 근데 너무 옆에 있고 싶어. 아니야, 근데 옆에 있고 싶어. 레드벨벳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저는 슬기라고 합니다. 아, 슬기 씨. 네, 네. 어? 곰슬. 아버님 레드벨벳 아시네? 알죠. 예. 진짜요? 아세요? 그럼요. 진짜요? 슬기. 오빠 나랑 이름 같은. 아 지인도 있어? 그럼. 영어 이름. 아이린. 그렇지.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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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썼는데. 재근이 어떻게 발음 편이세요? 아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중국 상하이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장을 와서 열흘 동안만 출장하는데 이제 거래처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 그 아버님은 그 상하이에 계시는구나. 네, 직장이. 네. 어느 직장이십니까? 자영업이죠. 아, 자영업. 네. 화학제품 무역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이런 거. 네. 멋있다. 거기에도 아파트든 뭐 거처가 있겠네요. 네, 네. 거기 있다가 네, 출장 나오면 오고.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가 다시 또 출장 가시고. 야, 분이 참. 그동안에는 이제 큰 애만 여기 있었어요, 한국에. 둘째는 다른 데 있었고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작은 섬. 그 다른 데 뉴질랜드. 우리 아들은 그냥 국내에서 계속. 아니, 뉴질랜드 있다가. 똑같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한국으로 진학한 거죠. 아, 그러면은 아이들은 저 외국에 유학 가셨고. 네. 엄마가 고생했고. 상해 되셨고. 네. 엄마는? 뉴질랜드에 가셨고. 아, 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기린기 아빠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6년 했죠. 상해에서? 예. 네. 진짜 힘드셨겠다. 왜 벨이 고장났지? 고장이 났다, 고장. 1, 0, 2. 응답이 없습니다. 0, 1. 응답이 없습니다. 잠깐만, 한 번. 식사했는데요. 식사하셨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가져가 갈게요. 가자. 이런 역대급이 있나? 이거 안 되면 끝났어 이제. 저 이거 안 되면 안 돼. 야, 두 팀이 다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예,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예? 그냥 문을 열어. 올라오라는 거야. 올라오라는 거야. 그냥 문을 열어 주셨네. 와, 기적이 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당선이시죠. 예. 괜찮습니다. 아버지 내가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네. 저희들은 그 저 하기식 식사. 하기식 식사 하기 싶죠. 밥 먹었어요. 식사. 준비된 게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옷 좀 갈아입고요. 천천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웬일이야. 어머니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어머 어떡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웬일이야. 오늘 밥상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오늘 종이 호동이 식구 안 되시겠습니까? 네. 식구 안 되시겠습니까? 네. 문 닫고. 예예. 내가 아까 피그말리오 된다 하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51분 9분 남겨두고. 예스. 이게
레드벨벳 클라스. 되는구나. 너무 좋으시잖아. 너무 기뻐하시잖아. 네. 어머니 너무 따뜻하시네. 정말 간절히 원했더니 종료 9분 전에 피부 말리온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 아버지! 날씨는 춥지만 양재동의 가장 따뜻한 하우스. 야, 비행기가 쫙 멋지게. 우와. 집안 곳곳 이국적인 소품들로 가득한 양재동 어느 중년 부부의 기적 같은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완전 배신하셨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우리 오늘 반찬도 진짜 별로. 예. 아니 저는 벨 소리가 나니까 그냥 툭 눌렀어요. 우리 남편이 인터뷰를 보더니 여보 강호동 씨가 왜 우리 집에? 그래서 저는 뒷감으로 아 한끼 식사. 한끼 줍쇼. 아 한끼 줍쇼. 저 정말 열심히 먹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최초로 우리 양팀 다 실패할 뻔했는데. 맞아요.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열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머니. 예. 오늘 와 식사가 늦으셨어요. 저희가 점심을 좀 늦게 먹고서. 예. 이제 저녁은 조금 이따 먹자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늦은 저녁을 뭐 드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고기요. 어? 진짜요? 우와. 소고기요? 아까 등심 얘기했잖아. 아까 등심. 아버지 근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레드벨벳. 우와. 이름은 솔직히 모릅니다. 이름까지 몰라도. 저는 종이입니다. 아버지 근데 레드벨벳은 어떻게 가세요? 뮤직뱅크가 큰. 아 진짜요? 가요 프로그램. 예. 제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누구예요? 레드벨벳. 예. 하이파이. 이건 뭐예요? 이 그림은 뭐예요? 여보 그냥 다 얘기하세요. 당신 기념이네 마지막 저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뭐 분야의 전문가인지 우리가 맞춰봐도 돼요? 어, 맞춰보세요. 그래야 재밌지 아버지. 한편 오늘의 메인 메뉴 소고기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는 주방.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고기만 조금 꾸면. 맛있겠다. 제가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조이는 어머님을 도와 정성스레 소고기를 굽고. 고기도 잘 구시네. 웬일이야. 어머, 이게 저 조개젓입니다. 네. 그지, 이 바지락. 예. 배고픈 호동은 주방을 기웃거리며 곧 흡입하게 될 반찬을 미리 예습한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두 남자도 상차림에 합류하고 실패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 끼를 다 함께 준비한다. 아버지, 아버지.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네? 저기서 우리 손주들 둘이 있고. 아, 자녀분들 어릴 때가 아니고 손주? 손주입니다. 예. 그러면 설아의 맨날 몇 년? 하나입니다. 아들? 아들, 아들. 아. 딱 들어오자마자 난 아버지 호동이 눈에 처음 들어온 게 이 사진이에요. 네, 딱 걸린 거지. 예, 해서 우리 많은 우리 동료 후배분들이 새로운 인생 비행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 항상 건강하세요. 축하합니다. 와 이거는 가슴에 와닿는데요. 푸른 하늘, 맑은 마음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렇죠? 와 가슴에 갑자기 감동이 확 옵니다. 그 아버님은 그러면 이제 그 파일럿 이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거 보시면은 뭐 예. 딱 확실하게 나온. 예. 근데 네. 공무원 네. 아버지 사관학교 예 졸업하셨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77년도 최우수 대대 아버지 이런 사진은 멋지다. 우리 아들입니다. 어 안돼 너 잘 보고 오셔야지.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님이 아들이랑 똑같이 못다. 그럼 포병 출신. 그래도 멋있잖아요. 넘넘하다 진짜. 나보다는 좀 잘생겼어. 다행입니다. 업그레이드 됐네. 좀 업그레이드. 제가 아버지 맞춰볼까요? 예. 인상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쫓아갔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파일럿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도서를 인정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주방에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 맞춰볼게, 내가 아버지 무슨 직업인지. 아. 예, 좀 이따가. 예. 아들도 같은 직업. 예요. 호동이가. 예. 아. 아버지 이거 이거도 뭡니까, 아버지? 제가 탔던 비행기. 너무 멋지다 이거는. 와, 진짜. 야, 이건 진짜. 하, 진짜 그 말로만 듣던 빨간 마을아. 예,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와, 여기가 진짜 박물관 같아요.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나가고. 야, 지금 아버지 진짜 딱 제복 입으시고 딱 한때 그랬죠. 지금 아버지한테 한번 써볼게. 안타깝습니다. 예, 한번 그래도 어제는 아,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시도해봐라 하잖아요, 아버지. 예, 원래 남편 머리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예, 너무 이게 너무 귀한 게 돼가지고 예. 어머, 아버지 좀 받으시죠. 아버지가 상한학교 공무원. 이거로 쓰신다고? 제가 이거 아버지 제가 감히 건방지게 했어도 되겠습니까? 써보십시오. 그러면 예. 고마. 됐네. 들어간다. 어, 안 돼요. 아니 여기 됩니다. 늘어나니까 들어간다. 아, 예. 예. 이렇게? 어머니 귀여워요? 이렇게 딱.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안 맞죠. 여기 안 돼. 이게 이까지 해야 되는데. 조야, 이런 아, 영광을. 어, 저 써보세요? 이걸 엄청난, 뭐. 아니, 허락하시면. 아니, 저희, 아, 뭐, 저희 우리가 영광이 뭐 그냥 쏙 들어가지. 어. 우와, 우와. 완전 그건데, 너. 아버지 옆에 좀 쳐야지. 오, 정말 멋있다. 오, 됐어. 오, 너무 멋있어. 오, 그 카메라 봐봐. 대단해. 그래서 이거 이제 비행기 모르는 것처럼 해봐, 지금 그냥. 어떻게 몰라요? 몰라, 그냥. 비행기 모르는 거 아니야? 스티브 잡아. 오! 비행기 뭐라 그거? 이렇게 봐! 쭉! 그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갑니다! 어, 근데 나 항상 안 해. 너 찍어라, 찍어라. 이거는 귀한 사실이다. 진짜 대박. 어, 진짜 멋있어요. 저것도 써봐도 돼요? 어? 돌을 또 쓰신다고? 돌을 써서 내가 돌을 써서 쓰고 내가 쓰고 딱 돌리는 거야. 잠깐만. 자! 어머, 너무 예뻐. 레디! 액션!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찍어야지. 찍어야지. 손을 좀 남겨야지. 이것도 같이 찍어요, 영상이.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28일 날이 이제 비행으로서는 마지막 비행이에요. 아~ 앞두고 있는 예. 11월 28일 날. 고별 비행. 예, 고별 비행. 예. 이제 나이가 이제 딱 하루 이제 한 번 남았. 한 번. 한 번이요? 고별 비행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지? 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뭘로 선물해 줄까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한 대 사줄까 하고 했는데 정말 강호동 씨가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남편한테 선물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차려진 건 없지만 여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정말 당신한테 네. 진짜 강호동을 선물로 받은 건데. 저희도 정말 이렇게 예쁜 어디서 감히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보는 분 괜찮네. 그렇죠.